네,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주부터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일방적인 독주 체제를 구축했습니다. 고향 안동에 속한 대구 경북에서는 94%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2위 김두관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.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선 첫 주 이틀간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는 합산 득표율 91.70%로 압승했습니다. 7.19%를 얻은 2위 김두관 후보와 84%포인트 이상의 차이입니다. 3위 김지수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1.11%였습니다. 첫날 제주 인천에 이어 둘째 날에는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경선이 진행되는데 안동에서 태어난 이 후보는 대구에서는 94.73%의 최고 득표율을 찍었습니다. 경북의 아들 이재명 인사드립니다. 먹고 살 길을 열어주면 가지 말래도 다시 돌아올 것 아닙니까? 이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정당이 할 일이라니까 여러분. 김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대구 경북에선 한 석도 얻지 못했다며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이 후보를 에둘러 직격했습니다. 수도권만으로, 호남만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도대체 저 한동안 뭘 하고 있는 겁니까, 지금?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면서 반드시 지방선거 대선에서 김두관과 함께 승리합시다, 여러분! 대구 일정에 앞서 강원도 홍천에서 합동 연설회가 열렸습니다. 김지수 후보는 홍천 군 복무 2년을 부각하며 당의 외연을 넓히자고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. 이제 모두가 한 사람을 찍더라도 저는 생각합니다. 누군가에게는 미래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. 8명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원외 인사 정봉주 후보가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합산 득표율 21.67%로 선두를 달렸습니다. 이어 김병주, 전현희, 김민석, 이현주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.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부산, 울산, 경남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. 누라뉴스TV 장윤희입니다.